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3위 두산과 6위 NC의 맞대결, 3연 전날 마지막 맞대결 이야기 오늘도 이곳 잠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리드오프 박민우를 시작으로 합니다. 2번 지명타자 손아섭, 3번 박건우, 4번 맷 데이비슨, 5번 권희동, 6번 서호철, 7번 박... 시즌 평균자책은 4.06입니다. 5승 4패, 15번째 경기를 1번 리드오프 정수빈 선수입니다. 2번 허경민과 오늘은 테이블 세터를 구축하겠고, 3번 스위치 히터 라모스, 4번 지명타자 김재환, 5번 양석환 순의 중심 타선 클린업, 6번 강승호, 7번 박준영, 8번 포수 김기 비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양 팀의 맞대결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꿈치의 부상 역시도 이제는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워스트 3, 탑 3 승리팀 소개가 됐고, 손아섭 선수가 대기록 달성을 위한 첫 타석을 맞습니다. 오늘 축하해주기 위해서 박용택 전 기록 보유자, 현재 타이 기록 보유자, 또 현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뭐 선수 본인도 좀 의식을 최대한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빨리 좀 이 기록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사령탑부터 하더라고요. 그럼요. 많은 이 팬분들 또 언론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게 또 부담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땅볼입니다. 2루수 쪽. 우선은 첫 타석 땅볼로 물러나고 있는 엔스타이노스의 손아섭 선수입니다. 또 팔꿈치 부상이 있었고 또 미국까지 가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를 쌓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네. 자, 박건우 선수도 초구를 건드렸는데 애매하게 갑니다. 이 타구를 2루수 잡아내지 못했고 라인 안쪽 빼옵니다. 박건우는 총알같이 2루까지 2루에 도착합니다. 2사 2루 2루에 도착하는 박건우. 3구 몸쪽 높은 코스 터치면서 스윙. 백스윙이 약간 김기현 포수가 맞은 것 같습니다. 살짝. 네.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김기현 선수의 이제 몸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른손을 놓다 보니까 뒤에 스윙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김기현 포수의 미트에. 자, 원앤투 주자 뛰었어요. 그리고 타격. 하지만 정직하게 뻗은 코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날카롭게 뽑아냅니다. 1-2간의 안타. 그렇군요. 박민우 선수가 두 번째 타석만에 곧바로 만회하는 안타를 기록합니다. 사실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경기도 1회에는 3자 범퇴로 물러났지만 3회에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순간 손아섭의 대기록이 달성이 될지. 이어진 승부 4구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두 번째 타석은 삼진으로 물러나는 손아섭과 함께 잘로 1루로 마감되는 3회 초 NC의 공격이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자, 바깥쪽 공을 기가 막히게 쳐냅니다. 센터 쪽에 안타 김기현. 지금의 타격은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기술적인 타격을 보여줬어요. 중심이 조금 무너지기는 했지만 정말 방향을 잘 설정하면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줍니다. 네. 4구 타격 떴습니다. 중견수 우익수 모입니다. 자, 급하게 박건우 선수가 비켜주면서 중견수 박시원 선수가 처리합니다. 올스타 전 베스트12의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분에 선정이 된 이제 정수빈 선수인데 의외로 지금 16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예. 여러 차례 좀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잠실 아이돌인데. 네. 원앤투의 볼카운트. 툭 갖다 대면서 이번엔 오른쪽 우익수 박건우 앞에 안타. 선행주자 김기현은 3루로 타자우자 정수빈은 2루까지. 정수빈 2루 도착. 흐름을 이어가는 두산 배웠습니다. 허경민 선수 1사 3루 2루에서 타석을 맞는데 오, 공에도 맞았어요. 팔꿈치 쪽에 시즌 초 고전을 딛고 최근 활약 중인 라모스와의 맞대결 몸쪽 7구 깊습니다. 결국 밀어내기 볼넷. 주자들이 밀립니다. 3루에 있던 김기현이 홈으로 공격의 36점을 두산 베어스가 라모스의 밀어내기 볼넷과 함께 가져갑니다. 팬분들도 말로 홈런을 연호하고 있는 가운데 2구째
하는 소리와 함께 높게 외야 떴습니다. 좌익수 잡아냈고 3루에 있는 발빠른 주자 정수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재환의 추가 희생플라이 타점. 스코어 2대0 두 걸음 앞서 나가는 두산베어스입니다. 김재환 선수도 바깥쪽에 오는 공을 잘 밀어쳤고요. 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기에는 넉넉한 여유 있는 지금 타구를 만들어주네요. 바깥쪽 공 때렸습니다. 멀리 뻗지 못했고 2루수 박민우가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기 볼넷과 김재환 4번 타자의 희생플라이 타점. 스코어 2대0 두산베어스가 먼저 경기를 리드합니다. 자, 때렸습니다. 1루수 막아놓고 1루에 좋은 수비까지 이어갑니다. 1루수 강승호의 파인플레이. 그러니까 티 오를 때에 굉장히 이 동물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까지. 자, 추구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2루수 강승호. 투아웃. 스윙 앞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되면서 1374일 만에 NC전 승리 투수 요건을 우선 달성하게 되는 알칸타라 선발 투수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바깥쪽 승부잖아요. 네. 손아섭 선수가 첫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에서는 바깥쪽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타석에서는 의도적으로 노려요. 오늘 손아섭 선수, 뭐 박용택 위원도 경기 초반부터 와 있습니다만 시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도 의식이 안 됩니까? 밀었습니다! 안타! 통산 3할 2푼 1리의 타자, 리그 최고의 교타자. 이를 모두 아우르는 이름석자, 그냥 손아섭. 그만의 열정과 집념, 눈물과 고통은 수많은 사계절을 거쳐 가시밭길 같은 프로무대를 이겨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오늘의 일기가 됐습니다. 가장 멋진 다이노스 오빠이자 부산 사나이 마산 악바리 헤스로 빚어낸 18년의 아름다운 시간. KBO 최다 통산 2,505번째 안타의 주인공 손아섭 선수입니다. 그간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고요. 이 선수 생활 동안에 이 많은 안타를 때려내면서도 정말 본인 스스로 슬럼프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지금의 이 대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에 내네요. 아, 대단하네요. 4경기 안타 하나하나가 모든 선수에게도 귀중하지만 오늘 경기 손아섭 선수에게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안타입니다. 전 기록 보유자였던 박용택 해설위원도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고요. 타자 박건우의 카운트입니다. 3&1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뒷걸음질 이타구 원바운드. 자, 때리고 인정이 루타가 되겠는데요. 자, 손아섭 선수가 들어오려다가 다시 3루로 가겠습니다. 원바운드 이후에 공이 펜스를 넘어갔습니다. 인정이 루타. NC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큰 타구고요. 박건우 선수 정말 잘 치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 공을 치기 전에 같은 코스의 공이 타이밍이 늦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의 이 같은 공을 받아치면서 장타로 연결합니다. 6회 들어서 위기를 맞게 되는 알칸타라. 투아웃까지 순조로웠습니다만 손아섭의 대기록 달성, 2,505번째 안타, 그리고 박건우 선수의 우중간 2루타까지. 바로 이 장면, 오늘 여러분께서는 KBO의 새로운 페이지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바깥쪽에 오는 공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쪽 연습 투구가 많다고. 네. 이런 공들 역시도 받아치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네, 대단한 타자입니다. 소개된 대로 초연하지만 오히려 경기 마치고 오늘 밤 마무리를 할 때 손아섭 선수가 구마등처럼 그간의 프로 인생이 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점 뒤지고 있는 NC는 좋은 기회를 계속 이어갑니다. 두 엔터 파울팀 밑에
자폐입니다. 스윙 삼진 잘로 3루와 2루. 그러나 NC 다이노우스의 멋진 오빠 손아섭의 대기록 장면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자, 경기 이닝 교대간 앞서 2,505번째 안타로 KBO의 새로운 역사가 된 손아섭 선수의 기록 관련 행사가 잠시 잠깐 진행 중인데요. KBO 최다 안타의 대기록. 멋있네요. 예. 구단에서도 지금의 이 대기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지금의 이 상패를 만들어냈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혁 감독도 축하해주고 있고요. 예. 여전히 묵묵하게 크게 들뜬 모습 없이 손아섭 선수가 동료들 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잠시 한 간의 이벤트를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눈물, 뭐 고통의 순간도 있었고 어려웠던 순간, 뭐 슬럼프, 하지만 그 유니크한 손아섭만의 열정과 집념을 만들어낸 비전엔 오늘의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이 LG를 상대로 322개의 안타잖아요. 제가 한 10개는 네, 맞아줬을 거예요. 야, 근데 맞아준 게 아니라 정말 근데 너무 잘 쳐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타자를 상대로 하는 투수가 타자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더 많던 손아섭입니다. 딱하는 소리와 함께 우익수 전력질주 내려옵니다.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수비도 이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익수 라모스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공격은 만점입니다만 이승엽 감독도 직접 좀 주문을 할 만큼 조금 더 좀 성실하고 열심히 좀 해달라라는 직접적인 주문이 있었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힌 타구 파울 지역 잡힙니다. 일루수 양석환 투아. 박시원과의 맞대결 어렵게 컨택이 됐습니다. 1루에 쏘면서 3아웃. 7이닝을 묵묵히 책임진 원조 에이스의 리턴. 스코어 2-0 두산 베어스의 리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키 김태균이 나섭니다. 시즌 2승 무패 5세이브 4홀드 2.48의 평균자책을 기록 중인 두산의 클로저 루키 신인 김태균입니다. 이 이닝수도 그렇지만 6월 들어서 4개 안타밖에 허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7째 스윙 나왔습니다. 야, 들어왔어요. 3구째 삼진. ABS 존이 발동합니다. 공 3개로 손아섭을 삼진 처리하고 있습니다. 2구째 바깥쪽 스트라이크. 하, 정말 잘 던지네요. 50의 빠른 볼. 원앤트 151 빠른 볼 스윙 삼진. 부산의 마무리 투수 김태건입니다. 화요일 경기 마무리 투수로 나와서도 154의 포심 패스볼을 투구했는데 오늘 경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판을 봤잖아요. 오늘 경기 스피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 거기에서 포심을 다시 한번 선택했고 박건우 선수를 스윙으로 돌려세웁니다. 이승엽 감독이 얘기를 한 대로 일반적인 19세 선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 사실 뭐 KBO 데뷔 전부터 서울 시리즈 그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에게도 극찬을 받았던 이 될성부른 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두산 베어스의 마무리 투수로 확실하게 잘 잡아갑니다. 2구째 전시점 홈런 1위인 데이비슨을 상대로도 빠른 볼로 붙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좌익수 내려옵니다. 타구!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좌익수 조수행의 손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최종 스코어 2-0 두산 베어스의 승리. 엔시 다이노스의 멋진 오빠 손아섭 선수의 대기록. 그러나 두산 베어스가 철벽 마운드를 자랑하면서 2점의 리드를 지켜냈고 이번 시리즈 우세 3연전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이승엽 감독이 가장 걱정했던 선발 알칸타라 선수의 오늘 호투가 어떻게 본다면 전반기가 끝나기 전까지의 팀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두산은 오늘 경기에서 3회 한 번의 찬스를 이 2점의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연전 두산 베어스의 우세 3연전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모두 마치겠고요.